아,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헐투월드 이제 저희 생존기 5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 이제는 저희 히말리아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극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히말리아는 요새 영화가 핫하니까 히말리아 원정대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총을 죄송합니다. 총을 이제 만들 건데, 다양하게도 이제 어설트 라이플, 이제 세미 그리고 오토 라이플을 이제 또 만들 수 있게끔 됐고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세미 라이플은 갖고 있고 샷건도 갖고 있고요. 어설트 라이플도 이제 많이 노동을 해서 이제 재료들 많이 챙겨서 이제 여기 설산에서 나오는 이 가죽을 이제 챙기면 되는데, 그거를 이것만 챙기면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저희 이제 북극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다 준비되셨죠? 잠깐만요. 예, 나오시고요. 다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원정대는 네. 비카 그리고 저 그리고 로스트님 그리고 또 아크에서 또 굉장히 또 많이 노동을 했던 을님이 이렇게 네 명이 떠납니다. 예, 아주 우리 멤버들이 노동을 정말 많이 했어. 채굴기 만들었다며? 채굴기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문 옆에. 우와. 네. 이게 궁척궁척 원인입니다. 궁척궁척이야? 근데 가솔린 많이 먹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가솔린은 되게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네. 어때, 좀 쓸만해? 근데 이 파란색 광석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 광석도 나오고 잘 나와요, 그게. 우와, 파란색 광석도 나오네. 개이득이네. 네, 네. 다 나와요, 거기. 다른 광석도 다 나와? 네, 빨간색도 나오고, 나와요. 녹색도 나오고, 다 나와요. 초록색은? 초록색도 나와요. 다 나와요, 네. 와. 조금 단점이 있다면 조금 느려요, 걔는 속도가. 그래도 이게 개이득이네. 네. 근데 만약에 네. 아, 그렇구나. 여러 개 돌리면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개 좀 돌려야겠는데? 네, 여러 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재료가 안에 집안이 좁아가지고 조금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 광석 있으면 총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재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위템들을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하면 하이브테크의 해처리 하이브테크의 유닛들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채굴기 만들면 뭐가 된다고요? 일단 적색 광석하고 네. 네. 아, 잠시만요. 재료 까먹었네. 그것도 좀 알아가자. 그거 정확히 알아가서 좀 있으면은.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재료가 다 있긴 한데 네. 공간이 좁아요, 지금 저희가 집이. 집이 작아서 못 쪄? 채굴기를? 네, 채굴기를 저거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걸 수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다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잠깐만. 채굴기 하늘이 뚫려, 하늘이. 채굴기가 그 영역이 있나? 하나 옆에 못 짓나? 바로 옆에? 아니요, 한 칸 한 칸 딱 한 칸을 차지하긴 하는데 지금 네. 이 서버 안에 플라잉 핵이 있어요, 플라잉 핵. 그게 뭐야? 날아다니네? 네,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천장이 뚫려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와서 다 들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천장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로스는 네. 여기 보이죠? 여기다 네. 하나 하는 게 어때? 요 땅을 파야 돼요, 여기 지으려면. 하나 파면 되잖아. 그 벽이 안 올라가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왜? 그래서 지금 집을 짓고 그 집 한가운데를 파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 그러면 네. 어떻게 말해야 돼? 여기 한 칸 파면 안 돼, 여기? 여기? 여기요? 네. 벽을 일단 올려보고 일단 거리를 재야 돼요, 그걸. 되게 집 짓는 게 애매하네. 수정이 안 되냐, 집이? 네. 이게 지금 여기가 거리가 어긋나서 좀 많이 어긋나 있어요, 여기부터. 여긴 뭐지? 여긴 수로. 이게 공간이 아마 네.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네, 밀렸어요. 이 여길 기준으로 오른쪽하고 왼쪽이 달라요, 지금 규격이. 그러면 그냥 집 옆에다 집 하나 더 지어. 그 용으로. 네, 일단은 확장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서플라이 연달아 짓듯이 그냥 스타에서 네. 다른 집을 그냥 짓는 거지, 채굴기 집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할 수도 있고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런 식으로. 다 나오세요. 마무님 이거 선크림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맞다. 들어오시죠. 그래. 아, 그건 이따가 갔다가 봅시다. 시청자분들 궁금하게. 여러분, 저희 선크림 재배합니다. 만든 게 아니라. 선크림 재배 시설입니다. 선크림을 먹습니다. 궁금하시죠? 피부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먹습니다. 저희 재배 시스템 만들었고요. 궁금하시면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겠고. 을님. 예. 나오세요. 네. 갑시다. 오이만 꼽고 나가겠습니다. 아니야. 을님. 아, 예, 바로 나갈게요. 좀 쉬어, 이제. 보기 보면 타요.
좀 쉬어. 괜찮으니까 쉬어. 알겠습니다. 예. 로스님 저기 2층에 있잖아요. 저기. 네네. 뻥 뚫려 있는데 가운데. 거기다 뭐지? 여기로 와 보세요. 2층에 그 네. 전망대 가는 쪽에 네. 뻥 뚫려 있잖아요. 저기. 네. 저기 여기다 못 올려요. 아, 천장을 못 올려요. 천장을. 네, 천장을 못 올려요. 저기. 올리려고 하면 안 올라가요. 자, 그럼 저희 히말리아 원정대 갑시다. 떠납시다. 네. 예. 네. 그러면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야야. 샷건 드실래요? 맨 앞에 가시는데? 아, 그럴까요? 총 바꿀까요? 그럴 것 같은데. 아, 로스트님 길을 알아? 그럼 로스트님 샷건 들고 빛가님이 저희 포지션이 있습니다. 로스트님이 샷건 들고 저랑 앞 보면서 가고, 그리고 비카님이 뒤돌아보면서 뒤 계속 봐주면서 가고, 라이플이고요. 비카님이 을님이 액션 볼트죠? 네, 볼트 액션. 볼트 액션이니까 을님은 옆을 좌우를 한 번씩 봐주세요. 좌우. 알겠습니다. 거의 이게 말이 지금 히말리아 원정대지 사람 죽이러 간다 보면 돼. 안 만날 수가 없어 그 파밍존을. 네. 가시죠. 우리 혹시 망치 있나? 망치? 망치 있습니다. 그러면 로스님. 네. 가다가 불쌍한 영혼들 집 좀 철거하면서 가자고. 아, 그거 좋죠. 그치. 가자, 세계로. 오케이, 떠납시다! 가자! 네. 첫 원정입니다, 히말라야. 가자. 가자, 세계로. 손바닥을. 내 손가락이 향하는 곳으로. 약간 왼쪽으로 갑시다. 네. 저 오른쪽에는 집이 많으니까. 네, 많죠. 아, 인퍼먼스 수치 나 이제 4분 남았다. 아싸, 게이드. 아, 금방 끝나겠네요. 네. 아, 거기도 멧돼지 나와요? 멧돼지가 먹을...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가면서 고기를 마련해야 돼요.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아서 지금. 어디야? 어디 있어? 아이, 잠깐만. 아니, 그 사이에 사라지면 어떡해? 어디 계세요? 뭐 어디 갔어? 어디 계세요? 여보세요? 여기요. 어머님? 멧돼지시나요? 아니. 가슴은. 지금은 안 돼. 어디 계시지? 아, 저... 아 찾았다. 씨, 무슨 뜬 줄 알았네. 그럼 여기서 내가 사냥하면서 갈게. 어디 있어? 여기 점프. 아, 오케이. 아, 거기로 갔구나. 갑시다. 네. 갑시다. 여기 가는데 얼마 안 걸려. 저희 포지션 없는 거예요? 포지션 그런 거 없는 거 같아요. 부끄러웠는데. 아니야. 포지션 있어. 비카님 맨 네 번째로 와. 제 골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비카님이 뒤 봐주는 거였잖아. 울림이 옆구리 봐주는 거고. 네. 지금 배고프신 분? 없어. 고기는 일단 챙겨서 두고 나중에 구워서 한 번에 이제 옮기죠. 네. 가자. 아, 그래. 야, 우리 활 들고 간다 그랬지. 네. 약간 인여인 척 보인다고 그랬었지. 가자. 총 들면은 걔네들 바로 죽인다고 우리. 네, 경계하면서 막 욕하고. 아니, 일단 총을 대면 총을 뺏으려고 그래, 걔네들. 일단 멀리서 쏘고 들어올 거니까. 진짜 싸가지 없는 놈들. 갑자기 춥네. 벌써 춥네. 그러게요. 뭐 한 게 없어. 이런. 낮에 갔었어야 됐는데. 네. 집 위치를 또 잠깐 파악을 하고. 뭐야? 뭔 소리? 멧돼지. 멧돼지. 그렇지. 나이스. 한 방에 도끼. 나이스. 그 을님. 네. 고기 담당하세요. 고기 담당. 예. 예. 서버 렉 아닌가요? 서버 렉 걸렸어요. 여기서 렉 걸리면 어떡해? 망했다. 저 잘 움직이고 보이는데. 로스트님은? 앞잡이라고요, 저분. 저 세 분 다 잘 움직이고 있는데. 피카님만 멈췄네. 이런 젠장. 저도 지금 됐다. 피카님도 움직이는데. 아니, 근데 지금 그걸 로스트님만 보이시는 거 우린 다 가만히 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역시 스파이. 이건 뭐야? 역시 스파이셨어. 뭐지 앞잡이야. 이거? 내 추측이 맞았지. 서버 나갑시다. 들어가서 이제 로스트님이 여기 다시 오시고 우리 기다려야지 뭐. 안 보이는데. 저기 있네. 왼쪽 보세요. 점프. 네. 점프. 점프. 맞아. 네. 우리 점프를 알아봐야 돼. 핸즈업. 잠깐 방향. 가시죠. 아. 여기다. 그럼 이쪽으로. 갑시다. 총 들어 그냥 총 들어 로스트님. 가자. 센척 그냥. 센척해. 우리 너무 세. 총 들고 네 명이면 쉽게 접근 못할 수도 있어 걔네들. 그쵸. 너무 무섭다. 뒤에서 뭔가? 보면 좀 무서울 거다 진짜.
우린 저희는 스트롱걸 스트롱 기스트입니다 이제. 아 내가 갔던 방향 맞았네. 멧돼지 다 죽이고 갈까요? 멧돼지 죽이면서 갑시다. 어 갑자기야 총을 쏘면 다 물려들어요. 아 그래 그래 아, 아, 아 화살로 죽여 화살로. 그러네 내가 생각 짧았다. 그렇지. 죽였고. 이러면 총 들면은 다른 애들도 올 수도 있으니까. 멧돼지 하나 더요. 아이고 오케이. 커버 있네 이 새끼. 그렇지. 아 내가 총은 잘 쏘는데 화살은 쓰레기인 것 같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죠. 왜 그러세요? 사람이 인지 못하는 것도 있어야 약간 인간미도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파밍 존. 네. 여기서 총알 나고 다 나와요 이것저것. 그러면 가볍게만 맞지. 파밍 한번 합시다. 네. 한번 살짝 훑어보고. 어,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뭐. 멧돼지다. 신기하지 맙시다 우리. 헬로. 어휴. 어 피지 마. 어 피지 말고 화살로 잡아 화살로. 아니 도끼가 한 방이라 저 금도끼가. 아 그래요? 네. 어 또 좋은 거 들고 있는데 놔주려고. 그러네. 어 뭐야? 없네? 설마? 다 털렸네. 어 근데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 얘네들 털어갔대? 저희도 이렇게 쉽게 죽이는데 다른 애들 쉽게 죽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동물을 안 죽이고 털었잖아 얘네들. 리젠된 게 아닐까요? 예, 리젠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냥 죽이고 나서 아, 바로 그래? 리젠된 경우도 있어요. 어. 어 깜짝이야. 사람인 줄 알고 바로 죽이려네. 갑시다 갑시다. 네. 뭐 없잖아 있죠? 보니까. 아니, 여기 주변에 집 많아가지고 파미약 그만 아 파란색 뿌린 줄 알았네. 여기 주변에는 파란색 안 나올걸요? 야 춥다 춥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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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 네. 날씨 생각보다 춥네. 안녕하세요. 위에 다리였다 쟤네들. 아 저거 위에. 구름 다리. 뭐야 저거 소름 돋는. 저기 뒤에. 뭐가? 아 쟤네들. 예. 쟤네들 저기다가 집 지어놓고 사이다가 개 털렸어. 진짜요? 아, 그래요? 어 파밍 존에다가 집 지어두고 사이다가 저렇게 털린 거야. 을님 저거 봐봐. 다 보이지? 예. 아 그래도 예전에 우리 집 저렇게 컸는데 그치? 지금 우리가 못해서 죽인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이구 또 아 깜짝이야. 아 뭐 하나 떨군 거 생존 게임의 교훈은 진짜 파밍 존에다 집 지으면 죽는 거야. 네. 어 이거 철 이거 갖고 와야지. 정말 어지간히 열심히 하지 않는 한 저 그래, 페인처럼. 그래. 우리 감사합니다. 처음에 러스트 했을 때도 진짜 힘들었지. 거기다 집 지어가지고 지구문 옆에다 지어서. 그랬어요? 난 잘 모르겠네. 근데 아, 그때 비칸이 없었을 때. 네. 네. 그때 그 덕에 네. 저희가 철광산 두 개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아침에 가서. 그거는 좋았어요. 아, 우리 예전에 아 그때 예. 아, 우리 그치. 그 저기 동굴에다 집 지어 버렸잖아요. 아, 앞에 에티 고릴라 있다. 어디? 나무 뒤에 서서 안 보이는데 따라와 보세요. 우리 여기서부터 나오는 애들은 이제 가죽이 다를 수도 있어. 조금 추워서. 여기 저 따라오신 이게 있었는데. 아, 어? 비칸이. 역시 비칸이 눈 정말 좋아. 여기 있네, 위 있네. 우리 잡은 지금 뭐야? 버스커치. 아 오케이. 총을 쏠까요? 아니요. 우와 존나 쎄. 우와 잠깐만. 오 쉣 잠깐. 야 총 쏴. 네? 총 쏴 이거 안 돼. 총 쏴. 이거 우리 다 죽 생겼잖아 지금. 어 여기가 그거 여기도 지구. 여보세요 지금 총 쏴가지고 다 달려들어요. 네. 아이고야. 제가 내가 안 따지롱. 난 탈 거지롱. 난 제가 없지롱. 어, 말라. 아, 얘네 어, 얘네 움직임 왜 이러니? 오우. 씨. 오우. 손 애들 조심하세요. 독. 바닥에 깔리면 저거 안 지워져요. 올 동안. 어. 헤드 쏴야 돼, 헤드. 그렇지 잡았다. 아. 어, 죽는 거지. 지구분 한번 가 보실래요? 지구분에 많이 나온다던데. 아니야, 그냥 가. 네. 너무 추워 지금 안 돼. 아 추우세요? 뭐 신발 하 아니 다 풀 무장이신데. 마모님 그러면 네. 제가 장갑 하나 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예. 앞에 차 있다. 뭐 쓰레기겠지. 그 본인 거 빼신 거예요? 예. 네. 그럼 어떻게? 괜찮아요. 저는 한기 안 들어요. 오케이. 강한 남자예요 역시 을님. 어 아 누가 집 지났네. 잠깐만 지구문 옆에 뭐야?
근데 야 저기 무 야 교회 세웠다 야 일장아 구경 한번 가자. 야 누가 저기다가 교회 세워놓고 갔는데? 멧돼지 조심하고요. 멧돼지 원샷 아 뭐야 이 멧돼지 움직임 더럽게 이상하네. 가임마 로스님 체력 관리 되지? 네 잘 돼요 잘 돼요. 그래요. 이게 뭐지? 와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니 야 입체 교회야 무슨. 오 추워 교회도. 추워 장난이 춥다. 와 한 세네 방향으로 동서남북 저기 뭐 십자가 박아 놨는데. 어 방사능 방사능 있어서 가면 안 돼. 방 멀리 가면 안 돼. 그거 몰랐어? 네 저 처음. 근데 쟤네들은 여기. 어떻게 집 지은 거야 저기다? 풀무장 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저 오른쪽에는 방사능 막는 옷이 있거든요 따로. 아니 네. 아 그 정도인가 보다 진짜. 네, 방사능 만든 옷이 한 세트를 만든 저희도 한 세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지금 우리 같은 사람 저기는 방사능 안 올 것 같기도 한데 위치가 돌아가면 안 되는 구역이라나? 야 가지마. 그리고... 저희 갔다 천국 간다. 어. 여기가 웹이네 거기. 아 지도상에 집으로 가 집으로 간댄다. 북극 갑시다. 근데 너무 춥다야. 네. 여기서 한번 캠프파이어 한번 해주세요. 네. 언제가 그 오래 있지 말고 그 다 전부 다 위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세요. 캠프파이어 위에 한 번씩 올라가면은 데미지 입지만. 그래서 고기 구워 갈까요? 킨 김에? 아니 그냥 센 것이 없어. 없습니다. 마무님 골드 낮추고 됐다. 네? 됐어. 난 됐어. 난 됐어. 마무님한테 맛있는 냄새 난다. 오래 있었죠. 뭐 아니에요. 지금 한번 올라갔다가 빨간하면 뜨면 금방 없어져요. 아, 그래요? 굳이 피 많이 떨고 싶어. 계속 위에 있어야 되는 줄 알았네. 못 폈네요. 드세요. 온다 또. 아 나이스 샷. 됐. 이거. I need to eat. 맛있어. 고기 먹어야겠다. 저 헤드뱅이 하고 있네 또. 누구요? 사슴. 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요? 제가 일단은 지도 아 그 나침반 보고 말씀드릴게요. 와 익은 고기 먹으니까 훨씬 낫구나. 이쪽 방향 얼린 방향으로 지금 이쪽 제가 보고 있는 방향. 넵. 오케이 갑시다. 예, 철거. 네. 고기 갖고 하고 철거해. 하나 익히고 갑시다 그냥.